삼성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간 이어진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오전 8시쯤입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한 피의자이자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추진됐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나와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 3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영상 녹화실에서 이 부회장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 과정과 분식회계, 경영권 승계 의혹 지시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산하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는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확대됐습니다.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1모직 가치가 부풀려졌고 이후 합병 비율 논란이 일자 제1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서 4조 5천억 대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지성 장충기 전 사장 등 옛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비롯해 김태환 전 대표 등 삼성 전현직 간부들을 조사해 토대를 쌓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